먼저 두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력 보유, 메디톡스 역시 강력 보유 의견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의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보겠습니다. 시청자께서는요, 94,900원이 매수가, 비중은 80%,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아, 현재 85,000원대 와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강력 보유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두 종목 다 실적이 너무 좋은 회사라 지금 팔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을 이제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두 손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40%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예. 분위기 전반을 좀 짚어주실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80%는 좀 많다. 비중을 네. 좀 줄여라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시고 예, 예.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분위기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보십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분위기라는 게 한순간에 변화기 있는 것 변화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고요. 사실은 네. 뭐 이재용 회장이 이제 180조의를 투자를 뭐 통큰 투자 발표 이후에 정부에게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규제 완화 요청권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삼성이 정부의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생산 원료 물질의 반입에 걸리는 시간은 이미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0일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고요. 둘째는 다만 이제 약가 규제 제도 개선 방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제 업체 간에 협의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양측 간 협의보다는 업체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네. 이제 약 국가 규제는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약제비에 대해서 이제 환자와 국가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결론은 약가 정책은 쉽지 않지만 네. 조금 이제 중간에서 좀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세제 완화는 이건 중요한데요. 임상시 개발비를 자산화해서 지금 감리 대상인 회사들도 있는데 뭐 세제 혜택을 준다면 이런 문제들도 향후에는 좀 자연스럽게 같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삼성그룹 대정부 요청상 함께 짚어봤는데 규제 완화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된다면 지금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은 영향 당연히 좀 있겠죠. 예, 전반적으로 네. 좋죠.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전반적인 마케팅 및 판매를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최근 이제 중요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2분기 실적입니다. 사실은 저 한 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보다 약간 감익이 될 것으로 보는데 2분기 미국향 이제 램시마 물량 하반기로 이월됨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은 시장 추정치를 좀 하회할 것이지만 네. 지난해 매출 비중도 사실 70%가 하반기에 좀 몰렸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처방 촉진 액션 플랜을 감안하면 하반기 중 양호한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 네. 바이오시밀러 처방 촉진 액션 플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쪽의 바이오시밀러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 건가 봅니다. 네네네. 네. 사실은 오늘 좀 그 점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가지 핵심 목표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두 가지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바이오시밀러 승인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자. 좀 짧게 하자란 말이죠. 두 번째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해들을 높이기 위해 환자, 의사, 보험사 간의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하자. 뭐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빨리 개발하게 도와서 싼 가격에 많이 팔게 좀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쉽게 얘기하면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램시마 SC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SC. 그렇죠. 예, 예. 램시마와 어떻게 다른지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램시마 어떤 점이 다르냐면 램시마는 이제 정맥 주사용 램시마를 이제 피하 주사용으로 제형을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는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뭐 링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투약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지만 램시마 SC는 이제 피하 지방으로 이제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이제 8분에서 10분 정도 면 투여 가능해서 이 편의성하고 순응도를 굉장히 높인 제품입니다. 이제 네. 램시마 SC도 임상 결과 투약 주기가 이제 1, 2주 조로 짧고요.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램시마 SC는 내년 유럽과 국내에서 허가 및 출시를 목표로 2년 전부터 글로벌 3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이익 개선 실현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눈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 2, 3년간은 매출액의 성장이 매년 50% 정도는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2020년도 포함 30배를 적용해서
한 15만 원, 뭐 내지는 정고점 한 16만 원까지는 기대도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빠지고 있는데 네. 뭐 좀 장기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이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좀 장기로 네. 보고 강력 보유 의견으로 여러 가지 뭐 정책에 관련된 것들 그렇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고요. 두 번째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입니다.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79만 9천 원, 비중은 5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66만 원대 와 있는 상황이고 5%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강력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팔 수 있는 가격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실적이 분기별로 매우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부 미용에 쓰이는 이제 보톡스 관련주인데요. 예, 이제 보톡스란 말은 좀 틀린 거고요. 사실은 보톨리움 균주가 맞는 말이죠. 이제 보톡스는 전 주름 미용 전 세계 시장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라간의 이제 그 제품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미원을 뭐 이렇게 미원이라고 부른 거랑 비슷하게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보톡스 많이들 합니다. 이제 상담을 신청하신 시청자분께서는 한 오늘까지 한 17% 정도 손실이신데 보통은 손절을 할까도 생각해 보지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의 성격에 따라서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그렇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네. 첫째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노톡스 관련 모멘텀입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FDA 3상이 기대되는 신제품인데 기존 제품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노톡스는 액상입니다. 엘레건은 이제 보톡스나 아니면 메디톡스의 네. 메디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루와 액상을 이제 섞어서 이제 하는데 이거 좀 불편하죠.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액상이 우수한 거죠? 뭐 직관적으로 네. 생각해도 액상이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고요. 이제 보관도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정량 시술에도 적합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오염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메디톡스가 이제 엘레간의 LO를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삼상 진입이 눈앞에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둘째는 중국 시장 진출인데요. 이제 메디톡신을 이제 중국에서 2017년 6월에 임상 3상을 했고요. 2018년 2월에 이제 판매 허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 중국이 네. 이제 블루미지 그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랑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60%가 되고요. 이제 네. 피부 미용에 쓰는 필러의 시장 점유율이 60%인데 기존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 효과는 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는 아주 괜찮은 주식이지만 좀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네네. 없는데요. 경쟁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뭐 대웅제약의 노보타라는 것도 있고요. 뭐 사실은 큰 위협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다른 경쟁사는 없습니까? 또 있죠. 있는데 이제 그중 주목할 만한 경쟁사는 미국 레반스사인데 신제품을 2020년에 이제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지속 기간이 한 6개월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톡스나 메디톡신을 병원에 가서 맞으면 한 지속 기간 한 4개월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긴 게 더 우수하고요. 그래도 이제 기존 제품 관련 실적의 성장이나 또 출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노톡스가 사실 액상 형태라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결론은 이 보따리상 있지 않습니까? 네. 따이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따이공이 아닌 2019년 중국 허가 이후에 이제 그레이 마켓이 아닌 이제 그 정상적인 판매가 중국 시장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높은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강력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까지 강력 보유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들 투자 의견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은 보유, 동아지질은 추가 매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께서는요, 5만 5,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대건설 비중은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속보가 전해졌죠. 남한과 북한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조금 전 또 속보가 전해졌는데 남북 경협의 건설 업종 대표적으로 또 꼽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상담을 신청한 분께서는 이제 수익을 내고 계시죠. 그렇죠. 뭐 이 정도 수익 내는 것도 이제 훌륭합니다. 사실은 예.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건설은 남북 경협의 이제 아이콘이고요. 아산 지분도 한 7% 정도 들고 있습니다. 범현대가를 대표하는 종합 건설사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사실은 일단 찬바람이 불면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요새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찬바람이 불기 전에도 사실은 조금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올해 주가를 보면 이제 남북 경협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 4월부터 한 두 달 동안 90%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0%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먼저 실적을 보면 2분기는 한 4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2조 5천억 원으로 이제 전분기에 한 10% 정도 감소할 거로 봤는데 사실 조금 그거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사실 2분기 매출은 4조 2,400억이고 영업이익은 2,200억 정도 나와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 정도 덜 나왔습니다. 네. 아, 예. 그렇군요. 아, 일단 2분기 실적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실적만 보면 뭐 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적면으로는 매력이 그렇게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3, 4분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사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좀 모멘텀이 좀 중요합니다. 아, 모멘텀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은 그 한전 부지에 지을 예정인 105층짜리 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 이 계획이 이제 그 국토교통부의 벽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벌써 세 번째인데요. 그런데 지난 7월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 이날 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국토부 수도 정비위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아, GBC 건립 계획이 또 보류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 허가가 보류가 되는데 이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반영이 다 됐다고 보는 거고요. 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단 한 명의 일자리라도 필요한 이 절대절명의 이제 순간이라고 보고요. 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연내 허가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함부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뭐 시청자분들도 요즘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마 저랑 동의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모멘텀 역시 남북 경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전해진 후 사실 낙폭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3.6%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두 번째 모멘텀 남북 경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8월 말 얘기가 어저께 나왔다가 다시 이제 9월 중으로 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경협의 가치까지 더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독일 통일 전후에 호우티프라는 이제 독일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펄을 한 40에서 70배 정도 받았고요. 이제 남북경협 모멘텀이 돌아온다는 거는 뭐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높죠, 가능성이. 그래서 한 20배에서 25배 정도를 받으면, 남북경협의 밸류까지 포함하면, 타겟 프라이스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은 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장기. 연말까지는 네. 가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동아지지를 보겠습니다. 시청자께서는요. 21,3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15,000원대 와 있거든요. 추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네. 이게 네. 상당히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냥 분석을 해보니 네.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조금 이제 많이 손실이십니다. 20%대 그렇죠. 손실이신데 비중은 아주 적진 않습니다. 이분은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신데 비중을 한 10%포인트 늘려서 평균 매수 가격을 좀 낮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추가 매수인데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동아지질은 터널 및 지반 공사 전문 업체입니다. 그건 아실 테고 이 남북 경협에 특히 철도 관련 수혜주고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쉴드 TBM 공법이라고 해서요. 네. 터널 굴착 방법의 일종인데요. 원통형 굴착 기계를 선단부 회전을 이용해서 굴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발파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도 덜 날리고요. 네. 소음도 작고요. 해서 상당히 친환경적입니다. 이제 국내 최초로 동아지질이 도입한 기술이고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대건설도 살펴봤지만 남북 경협주로도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는 잘 커버가 되지 않는 종목이긴 한데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니 건설회사임에도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이고 그다음에 분기별 실적이 굉장히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옵니다. 현금 흐름이 참 괜찮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사실 니치 마켓 플레이어 아닙니까? 틈새 신장을 노리는 도로나 항만이나 내지는 철도를 만들 때 네. 이제 터널을 만들어야 되니까 터널 굴착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분석해보니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결론은 자, 이제 추가 매수이고요. 네. 남북경협시 철도 도로 인프라 구축 위해서 터널 굴착 및 지반 안정화 작업 관련 업체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현대건설, 동아지질까지 종목상담 도와드렸고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